안녕하세요. 세무사 김하나의 영수증 5분 강의입니다. 오늘은요,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정규 지출증명서류 네 가지 중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세금계산서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접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사실 세금계산서 우리 잘 알고 있죠. 저는 사실 세무사가 되고 나서 일을 시작하면서 이그 실물 세금계산서를 처음 봤어요. 그만큼 일반인들한테는 좀 낯설지만 우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경리 직무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일반적이고 당연한 증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려면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징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거래징수는요, 부가가치세가 이동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일단 일반적인 거래입니다. 얘네가 거래를 어떻게 했는지 좀 살펴볼게요. 매출자는 매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게 됩니다. 재화라는 건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유형의 물건들을 이야기해요. 상품이나 제품. 용역은 서비스를 얘기하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제공하는 기장 서비스라던가 학원에서 제공하는 용역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식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매입자는 매출자에게 돈을 지급하게 되는데, 대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때 부가가치세 10%를 함께 지급하게 됩니다.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용어를 좀 알아두면 좋은데요. 매출자를 공급하는 자라고 하고, 매입자를 공급받는 자라고 합니다. 공급하는 자는 매입자로부터 받은 이 부가가치세를 자기의 세금도 아닌데 대신 납부를 해줘요. 그리고 매입자는 자기가 매출자에게 지급한 이 부가가치세만큼을 공제받습니다. 우리는 이 부가가치세 납부되는 매출자의 부가세를 매출세액이라고 하고, 부가가치세 공제받는 매입자의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때 거래징수를 통해서 세금이 징수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가 필요한데, 이 서류가 바로 뭐다? 세금계산서입니다. 자, 세금계산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자세히 좀 살펴볼까요? 이런 거 많이 보셨죠? 먼저 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와 상호, 그리고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그리고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이렇게 총 다섯 가지의 사항을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하고, 세금계산서에서 이 다섯 가지의 사항 중 하나라도 잘못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우리 거래상에서 가장 많이 실수가 일어나고 혹은 잘못 기재되는 항목은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태욱 PD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작성일자입니다. 모르셨죠? 자, 작성일자입니다. 왜냐하면 작성일자가 잘못 기재됨으로 인해서 세무서에서 추징 사례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작성일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 부분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일자는요,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자가 매입자에게 11월 15일날 상품을 인도합니다. 인도하는 것의 의미는 상품을 판매한다라는 거죠. 상품을 사가는 사람한테 줬단 얘기예요. 11월 15일에 상품을 줬는데 대부분 돈을 바로 줘요, 안 줘요? 업체에서. 바로 안 주죠. 다음 달에 12월 15일에 대금을 지급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우리 사장님들은, 내가 아직 돈도 안 받았는데 세금계산서를 괜히 끊었다가, 나 부가세만 내고 돈못 받아가지고 이거 환급 못 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세금계산서를 안 끊어줘요. 인도하는 이 시점에 끊어야 되는데. 여러분,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인도하는 날짜를 작성일자로 하셔서 발행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을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제가 한번더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실무자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또 물어봐요. 근데 세무사님, 저는 이렇게 매번 수시로 세금계산서를 끊는 것 같지 않은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특례 때문입니다. 자, 공급하는 자가 사실은 이게 더 현실적인 거래예요. 상품을 11월 15일에도 주고, 11월 18일에도 주고, 11월 20일에도 주고, 우리 고정거래처들 같은 경우에는 매번 상품을 계속 거래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부가가치세상 세금계산서를 계속 끊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세법상 월합계 세금계산서라는 특례를 인정해 주게 되는데요. 자, 이런 경우에 11월 1일 여걸 동안 발생한 모든 거래 금액, 공급 가액을 기재한
매월 말을 작성 일자로 해서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도 가능하게끔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월 말에 발생되는 월합계 세금 계산서인 경우에는 그 달 합계만 내셔야지 그 다음 달까지 합계해서 다음 달에 말을 이런 식으로 발행되셔서는 안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금 계산서 발행에 대해서는 요 정도로 하시고요. 정규 지출 영수증 세금 계산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